아이들은 어떻게 포켓몬 이름을 다 외울까? 트레이딩 플레이스라는 영화의 초반, 에디 머피가 연기하는 다리 없는 거지 빌리 레이 밸런타인이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긴 장치 위에 앉아서 바퀴를 공원을 다니고 있다. 행인들에게 구걸 하고 매력적인 여자가 지나가면 데이트를 하자고 소근대기도 한다. 그것을 본 경찰 두 명이 타고 온다. 경찰들이 밸런타인의 양쪽에서 잡아 일으켜서 보자 짜잔, 그의 다리가 완벽하게 한 쌍의 다리가 훌쩍 튀어나온다. 밸런타인은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이제 나이든 사업가인 듀오크 형제가 등장한다. 그들은 경찰에게 밸런타인을 석방해서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설득한다. 몇 장면이 지나가면 밸런타인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3피스 정장을 빼입고 호화롭고 고풍스러운 사무실에 그들먹거리며 앉아있다. 두구 형제가 그를 사업가로 변신시킨 것이다. 시나리오계의 대가 로버트 매키는 전환점 터닝포인트라는 것을 개념을 묘사하는데 이 예를 사용한다. 매키는 관심들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솜씨에 대해서라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는 영화 시나리오 쓰기 이 세미나에서 1인당 500달러를 내고라도 강연을 드리려는 야심만만한 각본가들이 앞다투어 몰려든다. 빌리지 보이스는 그의 세미나를 작가들뿐만 아니라 배우와 감독, 평론가, 그리고 평범한 영화 애호가라 할지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강연이라고 평했다. 맥키는 말한다. 호기심은 질문에 대답하고 열려있는 패턴을 닫는데 필요한 지적인 능력이다. 스토리는 그와 정반대에 걸쳐 질문을 제기하고 상황을 던져줌으로써 이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맥키가 볼때 위대한 각본으로 모든 장면이 전환점인 스토리다. 각각의 전환점은 호기심을 유발한다. 호기심.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부족한 분야에서 쉽게 흥미를 느낀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어떨 때 인간은 흥미를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매달려왔다. 흥미에 관한 연구의 성과를 구하는 자. 아홉시 뉴스 예고편이 자극적인 이유는 공백 이론. 1994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경제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이 상황적인 흥미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놀랍도록 단순한 논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을 느낄 때 발생한다. 로엔스타인은 그런 공백이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은 흥미의 공백 이론은 어째서 특정 영역이 광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레 지식의 공백을 조장한다. 범인은 누구지? 스포츠는 누가 이길까? 정신과 의사를 뜻하는 여섯 글자 단어는? 포켓몬 카드는? 아이들이 나한테 없는 캐릭터 카드는 뭐지? 이런 공백 이론에는 전제가 존재한다. 공백을 메우기 전에 먼저 그 공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스스로 그런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내가 맞았나? 두 지식의 간극을 낳는 도전장을 던져라. 주로 과장법을 사용하는데 9시 뉴스에 10대들 사이에 새로운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장에 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저분한 아이스크림 기계 부분에 선정된 유명 레스토랑을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집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지금 당신을 죽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가장 자극적인 형태의 공백 이론이다. 이런 과정이 듬뿍 담긴 문구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라든지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모두 눈썹 하나 까딱하진 않았던 것들이다. 내 딸이 설마 어리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훔쳐 먹은 건 아니겠지? 저런 역겨운 아이스크림 중 파는 식당 중에 내 단골집도 있을까? 이런 보잘것없는 뉴스 카피 및 깨로 우리가 사는 동네가 흥미로워지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뉴스 예고편 식 접근법은 모든 맥락에서 모든 종류의 메시지에 활용할 수 있다.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면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가에서 내가 바라는 청중들의 질문은 무엇인가로 옮겨 가야 한다. 메시지 클리닉 3.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고하는 프레젠테이션. 당신은 한 지방 극장의 기금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다. 당신이 이런 극장 유지에 필요한 후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비포. 우리는 35세 이하의 관람객을 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실행한 6개월 동안의 반응률은 거의 20%를 달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클리닉 투 원. 이 매체는 매우 고전적인 요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어떤 사실을 안다. 나는 그 사실을 체계적인 선생님에서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형식을 고려할 때 무척 평범하고 안전한 방식이며. 애프터. 원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고객의 40%를 차지하는 35세 이하의 관객층이 후원기금의 10%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일까? 우리의 결론은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리닉 투어. 이러한 접근은 공백 이론을 이용한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요약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일기하고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토성거리 미스터리처럼 이 글도 수수께끼로 시작이 된다. 어째서 젊은 사람들은 후원금을 내지 않는가? 자, 일단 우리의 추리를 말해줄 테니 천천히 확인해보자. 미스터리는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옳은지 궁금하게 만든다. 두 번째, 메시지의 개수는 내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 결론,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매고 싶다면 호기심의 공백 이론을 최대한 이용하라. 미스터리라는 양념을 조금만 친다면 흥미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의 공백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을 공략하라. 공백이란 다른 이들의 부족한 지식을 지적하는 능력에 기대고 있다. 한 연구진의 학생들에게 대학 내에서 흔히 겪는 심각한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서 연구 실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비실험자는 모두 300개의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것들을 각각 7가지 범주로 분류.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소유를 강조시키자는, 또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 소형차 구역을 제정하자. 또 이런 다 일반 참가자들은 전문가 패널을 집단이 최선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목록의 70%도 채우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였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가치 있는 방안을 내어놓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평가해보라는 요구를 받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해결책이 평균 75% 이상에 속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은 싫은 것보다도 훨씬 낮았다.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백 이론을 활용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자만심에 대항할 전략이 몇 가지가 있다. 예측을 유도하는 것은 과도한 자신감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에릭 마즈르는 개념 시험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교수법을 창안했다. 과신에 사로잡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식의 공백을 인지한다. 낸시 로리와 데이비드 존슨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통한 학습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합의에 이른 학생들은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토론 주제에 관심도가 적었고 연구 조사에도 소홀했으며, 그렇죠. 지식의 공백을 채우려는 간절한 열망, 누가 옳은지 알고 싶다는 궁금증이 미끄럼틀과 정글짐의 유혹보다도 훨씬 강력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공백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발동한다면 자연적으로 지식의 공백을 마련하게. 자, 어떨까? 참고로 사람들이 가십의 것들을 열광하는 이유는 비록 그들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에서 비롯된다. 공백에서, 그렇지. 대체 어떻게 하면 특수에서 경기를 할수 있을까? 등등. 지금까지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스포츠 경기를 제공했다. 이제 우리는 시청자들을 스포츠 경기 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오프닝 광고가 끝난 후에 경기장을 풀샷으로 내려보는 대신에 미리 찍어놓은
캠퍼스와 경기장의 전경을 내보냄으로써 이 메모는 자그마치 세 페이지에 지속돼 알리지의 메모를 읽은 ABC는 한껏 고무되었다. 알리지는 즉흔적으로 로우엔스타인 공백 인원을 확정했다. 많은 교사들의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데 알리지가 개발한 도구 세트와 유선 방식을 지식의 공백은 흥미를 유발한다. 추리소설 작가 같이 소니사의 스티커 메시지 휴대용 라디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도쿄 후에 소니라고 불리게 될 신생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수십 명의 똑똑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첫 번째 핵심 제품인 전기버섯은 실패로 들어갔다. 원래 소니는 단편 라디오를 쓰려는 작업으로 시작했었다. 당시 소니의 소속 기술자 벨 연구사가 발명한 트랜지스터의 매력되었다. 이북한 50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그의 팀의 동기를 부여해줄 첨단 프로젝트가 필요했고 트랜지스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전기밥솥이든 라디오든 전화든 R&D가 끊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말로 가장 유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시에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우카는 자신의 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제시했을까? 게다가 막 그런 말을 시작한 일본의 작은 회사가 그런 혁신을 할수 있다니 믿다니. 그러나 재능이 넘치는 소니 기술자들은 비전에 굶주려 있었다. 비전에 휴대용 라디오는 단순히 대단한 상품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럼 대단한 스티커 메시지였냐고? 아니, 그것은 대단한 상품 메시지이자 대단한 스티커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두 요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이브카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밥솥을 제조하기로 결심했더라도 언젠가 이 세상 누군가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발명했을 것이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넣고 달릴 만큼 크게 아니었을 테고 이북하의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었더라면 그의 기술자들은 웬만큼 작은 라디오를 만들기에 훨씬 전에 그 기술을 포기하고 두 손을 놓아버렸을 것이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필요한 뜻밖의 도전과제를 안겨주었기에 이북하는 수년 동안이나 그들을 자극하고 독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트랜지스터. 케네디가 메시지를 이룩한 업적은 1961년 존 F. 케네디가 의회 특별 위기를 맞아서 연단을 썼다. 냉전의 국제사회를 지배하던 시기. 자, 이렇게 미국은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분야에서 소련에 뒤처지다 바로 우주 개척이었다. 4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지닌 국가라는 자부심. 미국은 소련의 세계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 호를 발사하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뒤늦게 위성을 발사하여서 이에 대응했지만은 소련은 여전히 우주 개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며 그 뒤로도 줄곧 최초의 기록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다. 1961년 4월에 소련의 우주 여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앨런 셰퍼드는 한달 뒤에 그 뒤를 따랐다. 의회 연설에서 케네디는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꼽았다. 그는 국제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토 동맹을 확대하고 라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고 예산 그리고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연설의 대미를 장식. 그의 마지막 제안은 국제 원조나 민간 차원의 국가 방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미국은 앞으로 하나의 목표에 전념, 앞으로 10년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목표. 이런 메시지. 또한 이 메시지의 통찰력을 심어주었는데 한 발짝씩 꾸준히 길을 걸어가는 대신에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극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방금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왜? 라는 의문으로 붙여진 것이다. 왜? 지식의 공백. 이렇게 이두 개의 뜻밖의 메시지는 그들은 지식의 공격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압도당하거나 포기를 당할 정도로 거대하지는 않았다. 케네디는 스승이 인간을 착륙시키자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북한은 몸에 이식할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간의 달 착륙이라는 말을 들은 기술자들은 곧장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휴대용 라디오라는 비전은 한 회사가 고난을 헤치고 성장을 거듭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도록 해 주었다. 타인의 관심을 얻고 그것을 오랫동안 붙드는 능력의 의구심을 들 때면 케네디와 이북카를 떠올리고 그들을 본받기 바란다. 따당.